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컨텐츠에 관한 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앞에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이제 IT 보안 쪽으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기술적으로만 너무 올리다 보니까 좀 살짝은 지겨운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 난 김에 또 1인 기업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사업으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컨텐츠 사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컨텐츠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컨텐츠라고 했을 때뭐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죠. 그중에서 이제 IT 보안 쪽으로 많은 컨텐츠들을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1인 기업가를 희망하는 분들을 위한 그런 컨설팅이나 교육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 뭐 그다음에 책 집필을 통해 가지고 인쇄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따박따박 받는다고 하죠.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또 일부 출판사도 있는데, 출판사는 이제 적자가 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작은 작은 그러한 수입들을 내면서 이 컨텐츠라는 것에 대해서 벗어나지는 않고, 기타 이제 컨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수입에 대한 가치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예, 그렇게 열심히 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제 1인 기업을 시작을 했죠. 작년에요. 이제 회사를 나오고, 그 다음에 회사 나오기 전에도 이제 뭐, 같이 한 우리 강사도 있지만은, 뭐, 공식적으로는 1인 기업을 통해서 먼저 처음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강사 한명한 명, 저 이제 직원으로 들어오면서, 지금은 이제 직원 5명 정도를 이제 꾸리고 있습니다. 뭐, 더 많은,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는 싶지만은, 또 급하게 가면은, 또 저도 다치고, 직원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실이요. 그래서 작은 기업을 좀더더 기반을 다지면서, 이 컨텐츠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있습니다. 뭐, 이제까지 제가 이제 뭐, 긴 시간은 아닙니다. 교육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오랜 시간이지만은, 실제 이제 교육 쪽으로 와서 실제 부수입을 얻으면서 또이 현재까지 회사까지 차리는 데 하면은 한 5년 정도 이제 된것 같습니다. 걸린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이 컨텐츠라는 것이 어떻게 가치가 언제 또 만들어지고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더 자세히 어떤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은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되죠. 그래서 그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세부적인 것들은 후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요즘은 유튜브 많이 하죠. 유튜브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블로그도 많이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책을 보면은 오늘 저도 이제 유튜브의 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대도서관님이 쓴책 있죠. 대도서관님 책쓴 것이 이번에 발간이 됐는데 한 번에 종합셀러가 되셨어요. 엄청나죠? 뭐 지금 현재 170만 명, 예, 구독자가 17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뭐그 정도 효과가 충분히 나오죠. 여기 책에서는 저도 계속 보고 있는데 공감이 되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예, 특히 이제 언제 생길까라는 거에 대해서 또 충분히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저희들이 유튜브를 하던 뭐 집필을 하던 아무튼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제가 좋아서 하는 거지만은 사실 그거를 가지고 어떤 가치들을 바라는 것은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죠. 뭔가 보상이 오는 거죠. 언젠가는 이제 보상이 와야만이 저도 그거를 지속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게 돈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이 현재, 현재, 저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치가 발생을 안 하면은 경제적인 것들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쪽을 이제 더 안정적인 것들을 찾으면서 할수 없이, 더그 평, 그 보통, 예, 평소처럼 이렇게 직업생활 하시거나 그런 쪽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작년이죠? 재작년이죠? 재작년 쪽에 이제 회사를 이제 퇴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는 요 가치가 생기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봤기 때문에 제가 결정을 했겠죠. 저도 식구가 있고 딸린 식구들이 있고 그다음에 좋은 직장을 어느 정도 그래도 좋은 직장이라고 평가받는 곳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결정은 못했습니다. 뭐 계속 고민만 하다가 기회가 돼가지고 이제 가치가 내가 나가서라도
현재 굶어 죽지는 않겠다라는 그 가치가 만들어졌을 때가 바로 이제 책약한 10권 정도 썼을 땐가요? 예, 그 정도, 예, 5권, 12권 정도, 10권 정도 썼을 때 그때 아마 확신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 쓰다 보니까 이제 강의들 요청들이 계속 들어왔지만은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사실 무료 강의나 그런 거 이외에는 좀 많은 강의들을 추진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퇴사가 거의 결정되는 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막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사실 어떤 컨텐츠를 하나 만들었는데 만약에 이게 소위 대박이라는 것이 터졌어요. 블로그도죠. 블로그도 내가 책을 썼는데 어떤 시기에 맞춰서 갑자기 대박이 터져가지고 이제 블로그 어떠한 광고 수입이나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속적이어야죠.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그냥 딱 들어오고 갑자기 정체가 되거나 멈추면, 이게 정체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점점 하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수입이 점점 줄어들었을 때 다시 또한번 이제 다른 가치를 만들어서 올라가야죠. 올라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끝까지 가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정체성을 가지고 이 컨텐츠를 계속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언제까지냐면 이 가치라는 거, 이게 아까도 말 그대로 수입이라는 것이 생기기 전까지는 계속 만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생길지라고도 뭐 추측이 불가능합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만들고 난 뒤에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들을 받으면서 계속 고쳐나가고 그 고쳐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만약 이것들이 가치가 생기는 것 같다 그러면 좀더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 맞겠죠. 자기가 글을 쓰는데 이게 가치라는 것이 현재 보면은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지필도 있고 유튜브 수입도 있을 거고, 블로그 수입도 있을 거고, 강의를 통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 돈을 벌수 있는 기회이긴 기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글쓰기보다는 자기가 유튜브로 어떤 것도 동영상을 만들고, 그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들이 더 편하다면 유튜브에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해야겠죠. 유튜브를 집중을 해서 계속 생방송까지 갈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하나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나중에는 블로그나 이제 강의나 집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간들은 더 줄이고 유튜브에 자신들이 올인을 해야 하는 것이고,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어떤 영상이나 그런 것들 제작이나 그런 것들 하면은 좀 굉장히 많이 떨리고, 그 다음에 좀 많이 창피하다 하면은 이제 집필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글로써 이제 자신의 가치들을 더 만들어내게 하는 거죠. 집필 인쇄가 많이 뭐 평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독서가 많이 줄어들었고 인쇄도 많이 줄어들었다. 그것들은 뭐 사실인 것 같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집필을 통해 가지고 인쇄를 또 이렇게 많이 보시는 분들도 많이 보세요. 작가분들 중에서 이렇게 보면요. 그다음에 제 주위에도 몇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계속 몇년 동안 이 지피를 통해 가지고 거의 뭐 연봉 수준을 계속 받으시면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자신의 강점들을 계속 찾아 내가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다 경험이 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어떤 것들이 더 많은 가치가 생길 거라고는 아직도 더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같이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지피는 정말로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튜브에 지금 많은 강의들을 계속 올리는 대신 좀글 쓰는 것들을 시간을 좀 줄인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면 유튜브라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요.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동영상도 만들고 강의도 공개하고 있지만은 이 공개된 강의에 대해서 정말로 가치가 많이 만들어질까? 요것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퀘스천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몇 개월 동안 이제 강의를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오프라인 강의죠. 오프라인 강의를 집중적으로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 쪽에 온라인 강의를 해볼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좀 줄여나가고 있는 좀 추세입니다. 물론 예전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 강의는 아니어도 이렇게 유료 강의나 그런 것들은 많이 해왔어요. 지금도 그게 뭐 저희 회사의 매출에 많은 부분들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기존에 이러한 공개 강의로서 유튜브 광고 수입이나 아니면은 이제 더욱더 많은 질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그런 것들의 사업 시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는 역시나 이게 블로그는 하나의 이제 여러분들을 홍보를 한 거죠. 여러분들 자신들을 이제 글이나 영상이나 그런 여러 가지의 홍보 매개체로 사용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블로그인 것이고요. 사실 어떤 강의들 요청, 오프라인 강의들이 요청 오는 것을 보면은 제가 요즘 유튜브에 좀 많이 집중을 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강의 요청 오는 사례들이 좀 늘어나고는 있지만 기존에는 이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 가지고 거의 대부분 강의 요청들이 옵니다. 예, 강의 요청이 와요. 그래서 저번 주까지도 지금 5주 연속 제가 강의를 했죠. 약한 250시간, 일주일에 250시간이면은 다른 분들 보면은 이게 미친 짓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250시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따지면은 뭐 원래 40시간이 정규죠. 예, 하루에 8시간씩 5일 동안 종일한다고 하더라도 40시간인데 거기에 이제 주말 강의하고 저녁 강의가 좀껴 있어가지고 5주 동안 250시간이니까 약한 일주일에 50시간 정도 평균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수입은 강의비 수입은 많이 늘었죠. 예, 5주 동안 대체 내가 이거를 어떻게 버텨왔나? 예, 어떻게 버텨왔나? 그 정도 생각을 하지만은 굉장히 감사하죠. 이렇게까지 불러줘서 또 저를 믿고 강의를 맡겨주신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사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강의가 현재는 어차피 강사들 강의를 기존부터 강의를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필을 하고 유튜브를 하고 블로그까지 하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걸리기 때문에 쉽게 하지는 못합니다. 쉽게 하지는 못해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컨텐츠라는 건 앞으로 계속 내가 오프라인 강의만 해가지고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언젠가는 이제 이 컨텐츠들을 여러 가지 유통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가치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거죠. 제가 말하는 그런 가치, 여기서 강의에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가치는 이제 우리가 자동 시스템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예, 좋은 말로 해서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런 것들 컨텐츠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 소문들을 위해 소문들 통해서 그 다음에 이런 플랫폼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이제 유통이 되고 어떤 수입원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수입이 버는 것 그런 구조들이 기존에 했던 오프라인 강의의 수입들과 비슷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50%만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도 요 강의를 줄이면서 이쪽으로 전환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여건이 생기는 거죠. 그런 어떻게 보면은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시간들이 충분히 많은 시간들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예,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것들이 나한테 이제 더 맞는지, 그다음에 어떤 것들이 더 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하루에 조금씩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한 번에 하려면 못해요. 사실 하루에 집필, 유튜브, 블로그 강의한다고 했을 때 저도 강의가 없는 날, 요 강의가 없는 날 같은 경우에는 요것들만 하더라도 하루에 뭐한 거의 반나절 이상은 걸립니다. 저희들은 4시간. 많이 걸릴 때는 뭐 저녁까지 해가지고 10시간 이상 투자를 해야만이 이런 것들이 다 활동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 번에 닥쳤을 때 하는 건 아니면 몰아쳐서 하기보다는 하루에 조금씩 이제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이 포기라는 것은 내가 목표한 바를 가지고 단기적으로 내가 이 정도까지는 하겠다라고 한 것들, 그것들을 마무리를 하는 거죠, 마무리. 이게 내가 유튜브 어떤 강의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쓴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제 어떤 한큰 주제를 가지고 뭔가 마무리가 돼야 하는 거죠. 이게 가다가 그냥 끊겨가지고 아, 나 이제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가치가 안 생기죠. 안 생깁니다. 여기까지만 그냥 갔다가 포기하면은 독자들도 똑같이 그냥 포기를 하죠, 그분을.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라는 것이 뒤에서 더해지려면은 내가 어떤 시리즈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땐그 강의가 끝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구독자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집필을 했을 때 독자들이 기다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가치를 산다는 거죠. 그 가치들을 돈으로 이제 사는 거죠. 예, 블로그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블로그도 계속 꾸준히 뭔가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해야 뭔가 광고들도 눌러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도 공유도 해주고 그런 것이지, 뭔가 하다가 죽는다, 이거 하다가 중단되고 하면은, 금방 구독자는 확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찾는 사람들도 많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에버노트를 가지고, 좀 합니다. 이제 에버노트인데, 잠깐만 볼까요? 뭐, 요거는 어차피 공개돼도 괜찮은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로 이제 이렇게 제가 써놨죠. 요거 써놓은 것을 이제 컨텐츠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컨텐츠로 지금 현재 만들고, 이외에 이제 체크된 것들은 벌써 이제 컨텐츠로 다 유튜브로 공유를 했던 그런 것들입니다. 요게 언제 이제 적었냐면은, 출퇴근 시간에 좀 많이 적어요. 출퇴근 시간에 많은 생각들이 나거든요. 예, 많은 생각들이 나고, 그 다음에, 제가 책을, 출퇴근 시간에 이제 책을 읽거나 동향들을 이제 파악을 하다 보면은 좋은 단어들이 나오죠. 근데 그 좋은 단어들을, 집중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텐츠를 계속 제작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들, 압박들이 조금 있죠. 그게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이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까 그 고민을 하다 보면은 이 컨텐츠가 이 단어만 보더라도 아 나는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조금 이어지는 거죠.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단어를 문장을 만들고 그것들을 이제 유튜브로 공개를 할지 아니면 내가 블로그에다 글을 써가지고 공개를 할지를 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냐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에 보통 유튜브를 많이 보지만은 이어폰이나 그런 것들을 안 가져오시거나 그거나 아니면 유튜브라는 것이 보통 강의도 저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강의가 찍는 것이 약한 16분, 17분인데 이것도 상당히 긴 거거든요, 사실이요.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금방 가요. 이거 그냥 저도 금방 이제 1분밖에 말하지 않은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퇴근 시간에 잠깐 짬짬이 이렇게 사람들도 보게 되는데 많은 시간들을 이거를 계속 지켜보고 보지는 않아요, 유튜브를. 예, 그래서 그냥 글로 간단하게 한 20초, 30초 볼수 있는 것들을, 훑어볼 수 있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블로그가 더 효과적이겠죠. 집필, 책 같은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고, 전자책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제 앉아가지고 뭔가 기술들을 배우고 실습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정말 필요한 것들이에요. 당장 필요한 것들이면은 집필보다는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특히 이제 더 어린 세대, 우리 Z세대라고 해야죠. 그 Z세대일수록 유튜브를 더 즐겨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컨텐츠들을 정말로 원한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좋냐, 아니면은 어떤 시간대에 어떤 것들이 좋냐는 여러분들이 그를 공개를 하고 계속 이제 확인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어떤 시간대에 이제 조회수들이 더 많을지, 어느 시간대에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더 반응이 좋을지는 여러분들이 그걸 판단을 하면서 조절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자, 다시 결론을 이야기하면 중요한 것은 하루에 조금씩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컨텐츠라는 것들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도 힘들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재밌게 이게 재밌는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만들어가고 사람들한테 공개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반응을 보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도 있는 그 다음에 혹시 좋으면은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얼마든지 이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만들어질 때까지 절대 이제 포기하지 않고 정말로 이걸로 이런 컨텐츠들이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거에 관심이 있으신다면은 이런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고려를 해보실까 하고 제가 이제 공유를 드렸습니다. 저도 아직은 ING입니다. 진행 중이고요. 물론 이제 그 회사 다닐 때보다는 이제 사업을 했을 때가 더 많은 이제 수입들이 현재 생기고 그 다음에 더 많은 그런 기회들도 생기고 너무 재밌습니다. 아직까지는 너무나 재밌는데 사실 하루하루가 이제 걱정이긴 하죠. 하루하루가 이게 들어오는 매출 같은 거 보면은 걱정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것들 저도 이런 컨텐츠의 더 높은 가치들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아마 요거 사업을 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 긴 시간 동안 예,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